군 연락장교를 붙여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자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체르노빌과 비교가 안 돼요. 이번엔 정말 엄청나요. 핵무기 단속반의 줄리아 켈리 박사입니다. 대리 해밀튼, 국가안보 자문관이에요. 가깝게 이번 일을 설명드려야 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생겼는지 지금 당장 설명해 보시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기차에 실려있던 SS-18 탄두미사일의 안전도는 1포인트입니다.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탄두를 명중시킨다 해도 폭발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이죠. 탄두는 장착된 점화장치로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성사진입니다. 기차 두 대가 접근하고 있죠? 이건 충돌 순간이죠. 시간차가 있었다는 거요? 충돌 이후 4분 30초 후에 폭발이 일어났죠. 누군가 핵무기에 손을 댄 거예요. 이건 테러 행위입니다. 국가안보위원회에 그대로 발표하세요. 일단은 사고가 난 것처럼 밀고 가지요. 언론에서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러시아어 실력이 엉망이군. 자네 나라 말로 해.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이번 작전은 내가 끌고 가는 거야. 자꾸 이러면은 자네도 처치해야 될지 몰라. 길을 통과하지 못할 거예요. 하게 될 걸. 핵재난조약 때문이지. 20일 레이즈 사고 지점을 지켜라. 자네를 처리하고 피해자를 대피시킬 것. 젤림칸 얀다비에프는 누다예브가 암살된 뒤로 체첸의 지도자를 맡아온 인물입니다. 그동안 젤림칸은 러시아 핵발전소를 위협해왔지요. 이외에도 혐의가 가는 다른 인물들은 나눠드린 자료 사항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관한 우리 계획은 이렇습니다. 핵무기 단속반 NSG를 주축으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DIA, NRO 여러분은 위성사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책임지고 맡겨주시고. 저기요, 박사님. 죄송합니다. 중단시켰어요. 네. 테러범이라면 뭔가를 요구했을 텐데요. 요구 조건이 있던가요? 러시아군의 철수라든가. 아니요. 하지만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건 보통 며칠 후지요. 몇 주일 후일 때도 있고요. 그렇죠. 현재 공군 사령부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것도 죄송한데요. 한 번 더 물어봐야겠군요. 위성사진은 기체가 충돌하기 바로 직전에 찍은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박사, 특별작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보시죠. 가네장군이 특별작전을 지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방해해서 죄송한데요. 여기 있는 얼룩 같은 거 보이십니까? 여기에도 있군요. 이건 기체가 폭발하기 전에 뛰어내리는 승객들입니다. 다른 기체를 보세요. 핵폭탄을 실었던 기체죠. 아무도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왜겠어? 그 전에 다 죽었어요. 기체에 탄두가 몇 개였어? 러시아도 확인 못했답니다. 탄두가 더 있을 수도 있겠군. 탄두가 도둑 맞았다는 건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범인은 러시아 위성의 움직임을 알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첸의 짓은 아니겠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젯밤 1,5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뭔가 더 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짓을 하지는 않았겠죠. 핵탄두가 암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 아십니까? 최소 2억 달러예요. 2억 달러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죄송하지만 폭발은 연막작전일 뿐입니다. 이건 도난사건이에요. 그리고 범인은 오래전에 사고 현장에서 멀리 벗어났죠. 좋아요. 당신의 가설도 진지하게 검토해보죠. 코도로프의 정신분석 결과를 다시 요청해보세요. 나쁜 놈이라니까요. 알아볼 것도 없어요. 고맙지만 좀 더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고요. 좋아요. 전문적으로 말해도 나쁜 놈이야. 돈이면 뭐든지 하지. 다행인 건 그래서 예측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요? 난 전혀 그렇게는 안 봤는데요. 누군가 놈에게 구하기 힘들고 비싼 물건을 갖다 달라는 주문을 한 것뿐이에요. 손발이 맞는 상대를 만난 거지. 그런 건 중령이 전문 아닌가요? 내가 들은 바로는 바로 그런데요. 내 뒷조사까지 하셨구만. 누구랑 일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나도 궁금한 게 있어. 리버모어 연구소에서 백악관으로 자리를 옮겼더군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전 세계를 날려버릴 폭탄을 만들더니 이제는 그걸 막고 있는 거죠. 솔직하게 말해봐요. 진짜 하는 일이 뭡니까? 글쎄요. 이번 주에는 막는 쪽이네요. 당신한테는 뭐든지 다 간단한가요? 그래요. 간단해요. 2주 이상 책임자로 있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텐데요. 3주째예요. 당신도 뒷조사를 좀 했네요. 나도 당신이 궁금하더군. 박사, 당신이 사무실에서 어떤 가설을 내세우든지 난 상관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착한 자, 바로 우리죠. 우린 악당을 쫓죠. 그렇다고 생긴 게 다르냐? 아니, 우리랑 똑같아요. 하지만 놈들은 권력과 추앙을 받기 위해서는 거금도 아까워하지 않소. 그리고 무슨 짓이든 하려는 그런 자들이요. 다른 동기는 없다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한텐 중요하지 않겠지만 세상에는 돈과 명예 따위엔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걸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중요한 건 분노와 좌절, 증오의 문제예요. 그런 고통을 알리려는 자들도 있다고요.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현실적인 문제부터 처리합시다. 23시간 전에 알렉산더 코도로프 장군은 핵탄두 10개를 훔쳤어. 운반책일 뿐이에요. 난 핵탄두 10개를 훔친 자는 무섭지 않아요.
진짜로 무서운 건 한 개만을 원하는 자죠. 아, 우리가 궁금한 건 만약 핵폭탄을 훔쳤는데 차량을 빌려서 어디론가 옮기고 싶다면 말이죠. 아, 가령 우랄 산맥 지역 같은데요. 여기에다 도움을 청하면 될까요? 아니요, 유감이군요. 이만 일어나야겠습니다. 돈을 주면 받아야지. 아, 좋아. 기다려. 원하는 대로 해주지. 손목은 어때? 암호는? 하슬호프. 하슬호프. 절차가 못 들어. 들어갔어요. 좋아. 지난 7일 동안 기록된 화물송장 명단을 찾아요. 이게 당신 계획이었어? 네. 이게 그 찬란 계획이에요? 난 원래 이렇게 일해. 갑시다. 어서. 다 됐어요. 로그아웃 중이에요. 이 와중에 무슨? 그냥 둬요. 됐어요. 좋았어. 자, 진정아. 고마웠습니다, 슈마워 씨. 앞자리 와요. 앞으로요? 뒤에 있어요. 몇 대죠? 아니, 세 대요. 서류 가방에서 타창 좀 꺼내줘요. 어디 있어요? 가방 안에 있던데요. 진짜 이게 뭐야? 왜요? 왜 그래요? 안 가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려. 서류는요? 왜? 어서! 서류를 챙겨야죠! 빨리! 스피해요! 아까 로그아웃 하기 전에 슈마워의 파일을 미국으로 보냈거든요. 제대로 갔어? 6월 29일에 우랄 산맥 쪽에서 빌린 트럭을 찾아야 하는 거죠? 너무 작은 차요. 네네. 상트페테르부르크 편도에 출발지는 체냐빈스크, 등록번호는 7056BM. 목적지는 이미슬리 44E. 아제르바이잔에 있어. 러시아 남부지역이지. 이란에서 8km 밖이요. 코드로프가 국경선을 넘으면 그땐 끝장나는 거예요. 은행 계좌 지역번호를 알아냈어요. 입금자 이름은 안 나왔는데 44E 뭔지 모르겠어요? 뭐? 운송자 하단에 따로 표시해뒀어요. 이건 복사도 안 되는 비밀 문서라고요. 주보 중요. 트럭을 추적해. 운송 화물차에. 차량 번호는 7056BM이 체리아빈스크에서 남쪽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이미슬리로 가고 있다. 지금 당장 특공대를 편성하도록 위성으로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트럭을 찾아야 돼. 폭탄이 이란으로 가고 있다. 나는 세르비아인이자 크로아티아인이니 이슬람교도다. 내가 한 일을 보고 너희들은 이러겠지. 당연한 거야. 뭐 어때? 어차피 놈들은 짐승. 수세기 동안 서로 죽이며 살았지. 하지만 분명한 건 난 괴물이 아니다. 나도 인간이야. 너희들과 똑같아.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진작 망할 놈의 피난민들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다 모였구만. 이봐요. 욕하지 마세요. 저놈들이 어떤 민족이든지 난 관심 없어. 이슬람이든 세르비아인이든 난 출생 때문에 저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니까. 저놈들이 싫은 건 가난했었지. 모두들 잘 들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민간인은 쏘지 마. 알아들었나? 귀국놈들. 원호를 봉쇄해. 여기서 내려가겠다! 저놈들은 죽여도 돼! 목적지가 어디야! 어디로 버리는 거야! 맛이나 먹어! 됐어!